자, 그 다음 7번 문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 장치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영상들 보고 오셨는데 해당 영상에 나오는 장치의 명칭은 전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치를 잘 살펴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V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V가 뭐냐? 볼테이지, 볼트. 그래서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전압계가 되고요. 정확한 명칭은 교류 전압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류를 표시하는 기호도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볼트 밑에 요 V자 밑에 요런 물결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물결 표시가 있으면 교류를 나타내요. 그럼 쌤, 직류는 어떻게 됩니까? 직류라는 거는 예를 들어 직류 전압계다. 직류 전압계라고 한다면 요거는 전압계니까 일단 V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직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바만 하나 꺼줍니다. 엄밀히 따지면 요 교류의 표시는 이 물결 표시 그대로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직류의 표시는 보통 보면 직류 회로다라는 표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점선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이게 이제 도시기호인데, 기본적인 도시기호인데, 교류전압계는 그냥 이렇게 물결 표시 바로 밑에 표시해주고요. 직류전압계는 그냥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교류전압계와 직류전압계도 있었으니 교류전류계와 직류 전류계도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것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류 전류계다. 그러면 전류계니까 A가 들어가죠. 암페어. 그리고 교류기 때문에 물결 표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직류 전류계가 있다 라고 치면 직류 전류계는 암페어 표시, 그 직류기 때문에 이렇게 봐 꺼주면은 요게 직류 전류계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전압계 표시니까 답은 뭡니까? 교류 전압계가 된다 라는 거겠죠.